최근 환율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달러에 1194원 20전으로 마감했습니다. 급기야 경제부총리도 긴급 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 안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미국 경기 회복 기대감에 오름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의 하락 전환 후 2050선을 간신히 지켰습니다. 2019년 5월 한국거래소가 한 코스닥 종목에 대해 투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주가에 이상 조짐이 보였기 때문이다. 특정 주식 계좌가 단 보름 동안 30억 원어치 넘게 매수했다. 이후 한 주당 가격이 15,000원에서 3만 원대로 뛰더니 9만 원을 넘어 10만 원 턱 밑까지 올라갔다. 불과 한 달여 만에 6배가 뛰었다. 2017년 상장 이후 최고가였다. 뭔가 이상하단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5월 8일 개인들의 거의 없던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신기한 건 기관은 이때부터 파는 물량밖에 없습니다. 과연 마지막에 웃는 매수 주체는 누굴까요? 주가라는 건 미래의 가치를 반영하는 거니까 특허를 발표했다거나 아니면 뭐 허가를 받았다거나 이런 게 없는 상태인데 주가 뛰었다는 건 넌센스고요. 두 번째는 기업의 가치는 결국은 실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뛰었다는 것도 분명히 이상한 점이죠. 주가는 10만 원을 정점으로 빠지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사라는 문자 메시지가 대량 발송됐다. 24일 날 한 번 오고 25일 날 한 번 오는데 도대체 누가 보내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3만 천 원 밑으로 매집을 꼭 하라고 합니다. 이 의도도 모르겠어요. 근데 뭐 뻔하죠. 리딩방에서도 권유하기 시작했다. 대주주로부터 들은 확실한 정보라고 했다. 리딩방에서 추천해서 샀는데요. 리딩을 운영하는 사람도 그 종목을 보겠고 대주주와도 교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때부터 주가는 더 내려갔고 결국 원래대로 돌아왔다. 단 석 달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문제의 기업은 항공기 부품업체였다. TV 다큐멘터리에 소개될 정도로 유망했다. 그러나 R&D 비용이 커 늘 현금이 부족했다. 2년에 걸쳐 투자를 했고 그 기대 효과가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재무제표상에는 그 부분이 부채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재무제표상에서 부채 비율이 높고 그로 인해서 금융권이라든지 정부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이나 차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던 중 새 인수자가 나타났다. 현금 수백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미끼를 던졌다. 이른바 호재였다.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그러나
단지 그 기대감에 6배나 올랐던 걸까? 이른바 작전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작전의 주체가 채 최대 주주 쪽이라고 했다. 취재진은 최대 주주 쪽에서 전체 판을 주도한 인물을 K라고 부르기로 했다. 저희 인터뷰에 응해주신 이유는 뭐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있는 그대로를 좀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없잖아 있고 대표의 조금 실체를 좀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고 제가 있으면 죄를 받아야 되고 남한테 미루지 말고 그 당시에 주식 거래했다든지 실제로 내가 했다고 하면 주가 급등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이 K라고 주장했다. 문제도 왜 내가 그걸 해야 되냐라고 지금 억울해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5월 24일 날 계약을 했어요. 하기 전부터 해서 하고 난 후보까지 해서 한 두 달 동안 주가가 한 6배가 됐단 말이에요. 시세수능 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뛸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걸 생각해보자고요. 그 주가 부양을 해서 누가 이득을 받냐 이거죠. 케이가 어떻게 했다는 걸까? 호재로 여겨진 수백억 투자 공시가 허위였다고 전 사업 파트너는 말했다. 애초에 투자할 능력조차 없는 곳들을 내세웠다고 했다.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던 곳을 직접 찾아가 봤다. 뭐야? 6층에 계시는 사장님 좀 뵈러 왔는데 아니, 사람 없는데 거기 있는지 전 사업 파트너의 주장은 사실이었다. 투자를 약속했던 업체는 케이퍼 컴퍼니로 드러났다. 심지어 잉여금이 바닥나 자본금을 까먹는 자본 잠식 상태로 투자할 여력이 없었다. 전 사업 파트너는 또 K가 더 많은 시세 차익을 남기기 위해서 편법을 동원했다고 했다. 최대 주주 몫의 지분을 더 쉽게 사고 팔기 위해 여러 곳으로 분산시킨 다음 주가가 오르면 이 지분들을 팔아 차익을 남겼다고 했다. 자본시장법상 최대 주주가 지분을 팔 때 해야 하는 공시 의무를 피하면서 매매 차익도 챙겼던 것이다. 대주주는 주식을 팔 때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일정 부분량 한 100만 주 정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잔잔한 업체들을 시켜서 주식을 계속 인수하게끔 한 거예요. 케이와 그 주변인들이 가장 큰 수익을 남겼을 거란 주장은 사실일까? 작전을 여러 차례 주도해본 이른바 설계자에게 이곳의 주가 차트를 보여줬다. 역시 최대 주주 쪽을 의심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주식이 아니니까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매매는 사실 하기 쉽지 않고 인수자 주변에서 매매를 했을 경우가 많아요. 뭐 재료를 아니까 미리 샀을 거고 저기 최대 주주 변경 전에 미리 샀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물량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랬을 거예요. 왜냐면 거래량도 없고 유통 물량도 없는 주식이니까. 급등주는 급등 패턴이 나오는 건 두 가지죠. 그러니까 정말 좋아서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뭐 급하게 매수를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죠. 천천히 사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이런 모양이 안 나오겠죠.
무자본 M&A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주가 흐름이라고 했다. 주가가 올라가야 자금 조달이나 M&A가 뭐 원만하게 마무리가 되니까 주가를 띄우고 싶어 하면은 저렇게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리기도 하죠. 매수 평단은 한 2만 5천 원, 3만 원 사이, 매도 평단은 한 5만 5천 원, 6만 5천 원 사이. 두세 배 먹은 건데요. 두세 배 정도.